환경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제철과 석탄화력발전, 화학석유 분야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29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제철업은 소결 공정에서 저질소 무연탄을 사용하는 등 업종별로 정해진 저감 대책을 곧바로 시행하게 되며 사업장의 굴뚝 원격 관제 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량이 공개될 예정입니다. 이번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모두 51개로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의 17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